서울 여의도에서 23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민모 씨. 인건비가 오르면서 종업원도 내보내고 가족이 돌아가면서 가게를 보고 있습니다. 시급이 좀 비싸니까 아르바이트를 쓰지 못하고 있어요. 경기도 안 좋은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서울 시내 최대 번화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용산구 경리단길도 최근 빈상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구직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취업 어렵다는 뉴스가 많이 나와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그래도 저는 조금 다행인 게 주변 친구들은 그냥 알바에서 잘리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거 알바 같이 하면서 취업 준비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주춤한 가운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통상 환경도 녹록치 않습니다. 결국 정부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3%대 성장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 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 전망은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무려 14만 명이나 하향 조정돼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될 전망입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